움직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준비 그림, 준비. 예. 중립 그림. 길이가 요 부분이나 엄지 손끝이 똑같다고 생각하기 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머지는 양쪽 방향은 네기를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야. 예. 자, 백핸드 했을 때는 칼이 그대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칼이 그 움직이지 않고. 뺐을 때 네기를 먼저 만들어. 손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 그냥 나가면 되지. 끝나는 지점이면 가운데지. 그래야 바로 중립이 되니까. 자, 포핸드를 쳤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칼이 그대로 가지만 엄지가 벌써 움직여서 네 개를 만들어주고 쳐야 된다는 얘기야. 침과 동시에 세 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바로 준비 그림 자세 보니까. 다시 연결하면 네 개, 그대로. 네 개, 그대로 쳤어. 얘는 엄지 움직여서 쳤어. 다음에 백핸드. 그럼 이 반경이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저부터 엎어져서 가는 라켓은 전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손가락이 잘 움직이고, 이렇게. 여기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벌써. 틀어서. 칼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관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손가락, 얘는 그대로 있잖아. 이걸 빨리빨리 연습을 시키면 이렇게. 이게 되면은 동네 중간중간